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면 안녕. 엄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도 유튜브에 댓글에 답을 드리려고 해요. 선정되신 분은요. 희성채님. 네. 안녕하세요. 가려운 곳을 긁고 있는 듯한 귀중한 정보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엄마가 일본인이시군요. 네, 일본인 엄마도 팬이 됐대요. 저희 아기는 생후 68일 체중 5kg 좀 넘고 하루 수유는 완모에 8번, 기저귀는 6개에서 8개 정도 갈아주고 있고 황금색 변은 3번 정도 기저귀가 넘칠 정도로 쌉니다. 잘 먹는 애기네요. 엄청 잘 먹는 애기예요.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기가 수유 후 트름까지 잘해도 30분 정도 지나면 배앓이가 심해서 잠을 잘못 자네요. 거의 매번 밤잠이 들면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전혀 못 자는 날도 있어요. 다음 수유텀이 돼서 수유하면 진정되지만 30분 후에는 또 힘들어합니다. 검색해보면 대부분 마사지를 알려주는데 전혀 낫지를 않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군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하지만 아파서 일그러져 우는 아기를 보면 안아주는 거왜할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인 엄마들 생각보다 많죠. 그래요. 이런 상황 때문에 저에게 방문 코칭이나 이렇게 페이스톡 코칭을 신청하셔가지고 깊은 젖물리기를 제대로 하고 공기를 먹지 않는 젖물리기를 제대로 배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제 광고가 아니라 페이스톡이라도 좀 연결을 해갖고 깊은 젖물리기를 알려드렸으면 좋겠네요. 이제 깊은 젖물리기를 공개적으로 알려드릴 수 없는 이유는 엄마들마다 가슴 모양 다 틀리고, 유등 모양 다 틀리고, 아기 입구조 다 틀리고, 네,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는데, 뭐, 어떤 특정한 엄마 가슴을 막 유튜브에 막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 입장은 좀 그래요. 우선은 좀더 깊이 설명을 드리면,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 아기가 입을 가장 크게 벌렸을 때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기의 턱이 엄마 가슴을 푹 누를 정도로 고개를 들어야 돼요. 눌러야 돼. 그리고 입꼬리가 엄마가 이렇게 봤을 때 아기 입꼬리가 보인다. 이미 아기는 깊은 젖물리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입꼬리가 보이지 않게끔 깊숙이 물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봤을 때 아기 입꼬리가 안 보이고 턱도 안 보여야 돼. 그러니까 한이 정도가 완전 엄마 가슴에 파묻혀야 된다고나 할까? 네, 그렇게 물려야 아기가 공기를 안 먹어요. 만약에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아기가 젖을 물때 이런 소리, 네? 이런 소리, 이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네, 아기가 공기를 정말 많이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리가 별로 안 들려도 공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그냥 공기를 먹을 수가 있어요. 언제나 먹을 수 있지만 먹는 동안에 더 많이 먹으니 먹는 동안에 덜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남겨주신 분은 아빠 같아요. 네, 아빠가 엄마의 수유 자세를 좀 객관적으로 옆에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때 아기가 입꼬리가 보이고 턱이 엄마 가슴에 닿아 있지 않거든. 먹으면서 공기를 많이 먹는 거고, 순간 배부르니까 포만감에 잠깐 편했다가 30분 뒤에 막 트름이 올려오려고 하는데 트름도 잘안 나오고 방구도 잘안 나오고 그러면 애기가 막 악을 쓰면서 이제 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공기로 인한 배앓이로 보이거든요. 또 먹성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 체중이 출생 체중을 제가 잘 몰라서 현재 5kg가 잘큰 건지 덜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선 1차적으로는 공기를 많이 먹은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아기의 체중이 68일인데 5kg 그게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출생 체중이 혹시 좀 높은 편이라면 정말 더 먹여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기저귀가 하루에 6개에서 8개가 이게 두번싼 거를 갈아주시는 건지 한번싼 거를 갈아주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알려주신 걸로는 기저귀 수가 조금 작아가지고 아기가 더 먹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두 가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먹는 동안에 수유 자세로 인해서 공기를 많이 먹는지 혹은 아기가 더 먹어야 돼서 그러는 건지. 네, 그렇게 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정 수유 자세를 못 잡겠거든. 페이스톡을 신청을 하셔서 아빠가 옆에서 엄마 통역해 주면 되잖아요. 일본인 엄마가 한국말을 좀 잘하면 더 좋고요. 제가 아주 천천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마음이 아프다. 애기 고통스러워한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유,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